와우!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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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얇게! 얇게! 자, 우리 앉아주고, 앉아주고. 너무 앉아주고. 아니, 이렇게, 자, 일단, 얇게! 얇게. 자, 광호! 광호! 자, 우리 가수들마다 팬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오늘 가수들마다 팬들이 있는데, 어이. 우린 여기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수가 노래 불러도 이쁘게, 와, 잘한다. 서로 칭찬해주는 그러한 멋진 케미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자, 본인 가수부터 먼저.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가수 송강호 선생님의 동생 나팔 박입니다. 얇게! 와, 대박! 자, 그럼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송강호 선생님의 둘째 동생 대한민국 최고의 바보사랑 매보 이현승입니다. 얇게! 야, 그러면 야, 여기가 둘째 동생이니 우리 아 둘째 동생이요? 그럼 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 송강호 형님 집 나간 동생 집 나가가지고 옷이 없어. 지나가는 누나 옷 벗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씨 벗어. 광호 환자는 행가. 여기. 아니 큰 형님들은 잔소리만 하니까 오지 말라. 고창에서 왔어요. 김현 씨는 네. 아직 도착을 못했고요. 한 네. 10분 후에 도착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온 지역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나팔방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저는 그 고향은 삼척이래요. 아 고향은 네. 삼척이래요. 강원도 삼척이고 삼척이래요? 온 곳은 저 원주 기업 도시에서 왔습니다. 원주에서. 자, 네. 원주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승이는? 저는 고향은 정읍이고요. 어허. 지금 원주 찍고 춘천 찍고 왔습니다. 와, 멀리서 돌고. 지금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요. 피터는 아 저는 아니 좀 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런. 아 저는 오늘 스케줄이 있었어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밤새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강남에서 소주 한 잔 딱 한 잔만 먹고 온이라고. 네, 강남에서 왔어요. 다른 거 포기하고 오늘 이 포기하고 오늘 왔습니다. 뚫어야 되겠네. 와우. 대박. 가만히 있는 사람도 쓰러지게 만드네. 아유, 올라오네. 야, 개. 왔어, 왔어. 고창에서 왔네. 자, 고창에서. 고창에서. 큰 형님이 그래도 바깥에 네네. 나가면 안 되지. 예, 고창에서. 큰 형님이 안에 앉으세요. 아니, 이쪽으로. 네, 큰 형님이 안에 앉으세요. 예. 그래. 아, 그래. 아, 금방 시작했어. 아, 빨리 앉으세요. 빨리. 자, 왜들 그러시는 거야? 벌 쓰는 거야, 지금. 얇게! 아, 개인기도 다 하시느라고. 큰일 난다.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오늘 다이어트 되겠다. 아유, 늦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아, 형님, 대여하고 오지 말라니까. 오늘, 대여 아니라고 늦었잖아, 지금. 오늘 저기 뭐야. 김현님 대신 저 뒤에서 지금 벌 쓰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아, 드디어 네 살에 모였습니다. 자, 12분에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유, 아유. 오늘 고창의 손이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예, 아, 애썼습니다. 아, 저는 저 목동에서 솔직히 5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오. 목동 8층인 줄 알고 2시간 반 기다리다가 아, 정말 8시에 서울 올라갔더니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현승 동생한테 야, 빨리 와야지 왜 안 하니까 어디에 이러더라고. 여 8층이야 이러니까 아 네 좀 이따 갑니다. 계속 하나 다시 보니까 없어요 저번에 갔던 데가. 그래서 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어디 있네. 야 목동이지 하니까 목동 거기 가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뭐 8, 9층이었고 헷갈리면 안 돼. 저 아니었으면 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엄청 제가 지금 빨리 왔거든요. 지금. 고맙소 고맙소. 야, 오늘 결혼기념일. 자 나도 내일 결혼기념일인데 아 좋다. 저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네.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와우.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20주년 결혼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참 좋다. 20주년. 이거 뭐 왜 이래? 고마해. 네 선생님 왜 결혼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 고마워. 선생님. 난 이제 끝났어. 야, 잠깐만. 저를 두 번 하면 저쪽에 나가고 이쪽에 저를 두 번 하면 돌아가시잖아. 저쪽에 나가고 이쪽에 나가고. 한 번씩만 해. 알았어. 앉아. 아유, 우리 자꾸 졸았어? 아니, 앉아. 내가 대표. 막내니까 제가 대표를. 사실 또 이렇게 4시 가기도 어렵고. 근데 맞아요. 오늘 송강호 프로 얄개 시대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나팔박부터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보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 이게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런 자리 직접 와보니까 얄개. 네, 저는 뭐 좀 좁은 줄 알았어요. 사실 좁은 줄 알았죠. 네, 스튜디오가 작은 줄 알았는데 네, 작은 데서 하는 줄 알고 거긴 줄 알았잖아요. 이거 저번에 그러니까 속나야지 생각했는데 네, 상당히 예, 크고 방청객도 있고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 좋지. 와보니까 아,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이쁜 여자들이 많이 왔고. 자, 우리 현승이는 또 한 번. 아, 저는 정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도 오늘, 오늘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열! 개! 어이야! 우리 김현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다시 추억 속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네. 꼭 잔치집 분위기에서 지금 콘서트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축하도 불러주고 오늘 결혼식장이 온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짱입니다. 오늘 멋지게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네. 이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피터펀이에요. 아, 저 친구가 여기를 소개해줘가지고 여기서 찍게 된 거예요. 이 알게를. 그렇군요. 아,
어깨 힘주는 형 마음껏 하고 이제 노래부터 먼저 하고 갈 텐데 우리 고창에서 오늘 하고 고창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뭐야 뽑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못해. 아, 이게 아 그래요? 어, 이게 하고 싶은데 못해. 아 그게 있구나. 잘해야 돼. 이게 코너가 있어요. 땡도 있어요? 네, 땡도 있어요. 그럼 못 부르는 거 2차만 하고 들어가기, 1절만 부르기, 2절 다 부르기. 오, 좋다. 노래 안 부르고 춤만 추기. 춤만 추기. 예, 예. 그리고 송강호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만이 노래 부르기. 아, 그러니까 찬스가 저기 덜어 있긴 하네. 네, 있어요. 저는 오늘 밥을 안 먹어가지고 노래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땡만. 피터야, 네가 먼저. 아, 제가 먼저 해야지. 먼저 두 피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막걸리 한 잔 먹고 왔더니, 아, 취해 죽겠네. 아유. 바로 앞에 걸 뽑았어. 아유, 괜찮아요. 땡땡 하면 고창에서 왔어요. 전주만, 전주만, 전주만. 자, 저는 나가는 동안 춤만 추기야. 네, 저는 전주만 싫어합니다. 저는 광주도 좋아하고 서울도 좋아합니다. 전주만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자, 전주 길어. 끝났어. 자, 여러분, 전주만 춤추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막내가 뽑겠다 합니다. 신의 손이야, 나는. 끝까지요, 끝까지. 자, 뭐야, 뭐야? 뭔데? 무슨 팬클럽을 버스로 태우고 다니라고? 어. 뭐야? 텐션! 온 샤울의 얄개시대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행운을 주세요! 박수! 먼저 하나 뽑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애창곡은 그냥 부르고 여기서는 재밌게 이제. 뭐야? 오. 일절 불러 저는, 불러. 아 이게 앉아서 하니까 나오는구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와. 대박이네. 대박. 그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야. 1절 뽑았는데 노래 한국보다 더 많이 해. 봐봐. 1절만 한가? 1절만? 2분이야. 2분 이거. 여백 1절이 이게 1절이야. 아니, 자, 그러면 자, 에이. 이제 우리 김현님만 남았습니다. 아, 나 겁나 죽겠어. 뭐가 나올까지 겁나 겁나. 2절 나올 것 같아. 2절. 나오는 게 우리가 아, 전주만 전주만 1절 나와서 2절 나왔나. 어? 그거 아닌데. 근데 이거를 쪼여야 잘못 뽑았어. 1절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거기다가 애발 사용하기 없이 1절 두 곡 뿌리기. 어! 1절 두 곡 뿌리기. 그렇죠. 아.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람들이 아팔다지 빵집을 내밀 주먹 속에 살듯이도 다같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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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도 치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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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도 치면서 언덕내를 주름 잡았고 사랑했던 우리 사람이 잊지 못할 사람들이시지. 우리 애창부지 애창.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면 자 땡기고 가면 멍멍이가 해줘 날 길가에 빈들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갔다 아무도 없나 시월만 빌미 검정 옷이 어머니 어머니 I love you. 앉아주세요. 야 이렇게 또 행운을 또 행운을 얻었네. 아, 우리 잠깐 교장 선생님 잠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교장 선생님. 진짜. 어, 교장 선생님. 다 같이 기립 기립.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거 준비 혹시 해오시 지금 이렇게 내는 마음을 맡아서 너로 볼수록 높아만 지네 삼대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시오 자 들어오세요. 네. 가운데로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교장 선생님. 교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을 좀 더듬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프다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안 아프도록 노력할게요. 아, 네. 네. 아프지 마세요. 마세요. 교장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마세요. 열심히들 좀 해주고 네. 고생하고 있다고 네.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네, 우리 금일봉을 우리 나팔바 가수님도 아, 오늘
이거 출연자하고 틀린 거예요. 정말 교장님, 이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네, 장학금. 얇게 장학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금. 아, 열심히 장학금. 감사합니다. 네. 얇게 장학금. 아니, 장학금 수여 씨. 감사합니다. 아유, 막걸리 먹고 왔는데 괜찮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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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장학금까지 주시고. 아니, 남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벌 좀 주라고 했는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벌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많이 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자, 건강하세요.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 1번 이현승 이현승 1절 마무리 이현승 이현승 잘생겼다 이현승 아, 다행이다 1절만 부르 살았다 살았어 그래 그래 살았어 살았다 살았어 자, 남자가 너무, 이 노래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아, 아, 진짜 현승이 아우. 오빠 인기 좋다 자 그래 한번 잘하고 계십니다 아, 자 네. 하트쇼 자, 자 우리 막내 화이팅 출발 네. 다같이 박수 사랑하신다 하니 여보세요 나만 그러시다 하니 하트 먹어 그립다고 빛나는 하늘 여러분 하트 먹어 홀홀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하트 먹어 설레이다 떠는 가슴이 하트 먹어 여러분 다 같이 하트 먹어 또 모른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트 먹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하트 먹어 커다란 가슴에 말해주세요 얘들아 하트 먹어 정신이 못 차릴 거야 아 취한다 하트 좀요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가르사여 내게 영원한 오라버니 다같이 하트 먹어 하트 오늘 좋다. 이렇게 이렇게 노래 쇼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음악 프로그램에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얄개 시대에서 오늘 유일하게 여자 교복을 입은 우리 피터펀이 처음에 초장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파서 조심해야 돼요. 빵빵한 하트 먹어 누가 제일 이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손으로 한번 할 때 우리 나팔벌 동생 한번 약간 평상시대로 하지 말고 귀엽게 우리 지금 이현승 가수처럼 한번 우리 팬들에게 한번 하트 먹어 한번 쏴줘봐요. 하트 먹어. 자, 요거는 한 90점 되는 것 같아요. 90점. 오, 그래요? 자, 이현승 후배. 자, 여러분 하트 먹어. 늦게 하나, 늦게. 자, 하트 먹어. 자 본인의 노래 나갑니다. 이거는 뽑기 없이 자 여러분들 나팔박의 노래 애창곡 박수.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찬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가 한번 할까요?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한 번. 가자! 1등 먹어. 고창으로! 가자! 여러분, 고창으로 오세요! 여러분, 고창으로 오세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셨나요? 고창으로 좋았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서사의 종소리 총머리가 비는데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박수! 어디서 왔느냐고 모르셨나요 전남쪽 산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꽃을 따고 장어도 키우면 가끔은 모양성 성도 갔어요
모임 동백꽃을 피우는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동백꽃을 피우는 호남선 타고 그리고 다같이 호탕이도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작품입니다. 웃고 네. 삽시다. 여러분 내일이 송강호 형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송강호 형님이 저한테 곡을 작곡을 해줬어. 곡 받았어요? 예? 곡 받았냐고. 안 받았잖아. 곡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곡 받았어? 안 받았잖아. 나 오늘 송강호 형님이 주신 곡으로 생일선 아니 결혼 기념일 선물 요걸로 하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자 묻어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1등 투표 안 하면 어때? 어? 1등 안 해도 웃고 살면 돼. 인생 자체가 인기상 아니겠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이 바람 불고 눈 몰아쳐줘 그까지 끝 일도 아니야 여러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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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작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비바람 불고 눈 몰아쳐도 그까지 끝 일도 아니야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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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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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다시 해가 뜰 거야 언제부터?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한 번 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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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한 번 더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와, 막내가 아, 네. 네, 막내가 이제 바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노래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노래도 잘하지만 아, 춤이 몸이 예사가 아니에요. 아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 옛날에 어. 이모들이 놀러 오면 이렇게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배워가지고. 야 대박. 옛날에 만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 이 춤이 아주 묘한 춤이었고. 아니 옛날에 계잔치 하다가 현승 아우 만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때는 아버지 없었어. 어머.
어린 시절 당신을 만나 내 꿈을 펼 수 있어 행복했다오. 바보 같은 나나 믿고 살아오. 당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 오늘 밤 가슴 눈물로 채워지겠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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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막내 인기 좋다. 이야 대박이네. 오늘 밤에는 당신 가슴 눈물로 채워주겠어.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야, 야 바보 사람.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하트 뭐가? 하트 뭐가? 여러분. 하트먹엉 하트먹엉 노래가 좋았는데 확 깨네 그냥. 아유씨 아니 근데 하트먹어 이거 사실 나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요요미 씨. 그러니까 요요미 가수가 갑자기 이걸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걸 써먹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싹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요미 씨가 우리 착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팔바 동생도 하트먹어를 자꾸 써먹어요. 그럼 좋아 하트 잡사! 잡사요, 잡사! 예? 야, 그것도 좋네. 예? 이끌림, 하트 잡사! 형, 아, 잠깐만, 우리 현이 형님 어때요? 현이 형님 하다. 하트, 여기 잡사래, 여기 잡사. 그래. 하트? 잡사? 전라도 쪽. 아, 드시랑께? 하트 드시랑께? 하트 드시랑께? 겁나 드시오. 형 해봐. 하트 무그랑께? 하트 먹어! 자, 여러분들. 아, 이렇게 네 사람의 개인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 없이는 못 살아. 예, 맞습니다. 나는, 또 우리 매니저도,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또 여기 예. 가수분들, 다 서로 각자, 이분들이 없으면 서로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니까. 다시 하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불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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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피터펀 피터펀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비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랑. 다 같이 헤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우리 송강호 선생님의 결혼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여러분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치고 내 사람을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 하트 먹어 사랑해 하트 먹어 여러분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다 같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랄랄랄라 헤이 하트 먹엉. 아이 고맙습니다. 자 하트 잡사 한두 잡사 하트 먹엉 하트 먹으란께 하트 드시는데 뭐 한때 서울 학교 온 게 뭐 잘 자른 것들만 있어요 완전히. 그러게. 어. 야, 야 대가리가 근데... 누구예요 대가리? 아니 대가리가 누구예요? 있어. 대가리 여기. 아 있어. 네가 대가리요? 딱 봐도 대가리가 있어 생겼다. 아, 그래? 아 내가 오늘 전화 갔는데 쫄지 야, 말고. 근데 난 네가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차려지대냐? 그러니까 나는 저 속이 헛게. 아, 그래 너 누구냐? 나 전라도에서 온 현진이야. 아 전라도에서 왔다고. 전라도에서 짱 먹고 올라온 네가 학교 접수해 보려고 온 현진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접수? 야는 어. 야는 부장이야. 내가 소개해라. 나 경상북도 정기 보고 얘기해. 어. 경상북도 포항에서 온 최성이라고 한다. 최성이. 최성이. 반갑대. 최성이. 최성이가 포항에서 우리 학교로 전화 오라고 나한테 덤볐어. 근데 나한테 깨져 갖고 부장 된 것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네가 학교로 전화 온 것이야. 아, 그래. 왜 전화 갔는지 모르지. 아니, 왜 학교에 전화 갔냐면 좀 이따 선생님 와서 얘기를 할 것인지. 얼마 전에 비 왔잖아. 태풍 불고 비 왔잖아. 우리 학교가 떠날라가 버렸어. 아. 그래갖고 이제 학교가 없어져 버렸단 게.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얄개 시대 고등학교로 내가 전학을 했어. 얄개고로 왔구나. 아, 내가 우리 학교를 뭘로 접수했냐면 춤하고 노래로 접수. 야 춤하면 또 나 아닌데. 아, 그냥 좀 이따 수업 시간에 배틀 한번 해보자. 배틀을 한번 해보자. 그래. 선생님이 좀 이따 아까 우리 먼저 들어가 있으라 했거든. 그래. 이제 선생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럼 황에서 온 우리 희 예, 성이? 얘는 허우대만 멀쩡이야. 성이 뭐야? 성이 뭐야? 우리 뭐 입구에서 현진이 만났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복학생인 줄 알았어. 내가 쫄았다 이거. 난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야 너 목소리 죽인다. 고맙게. 내가 처음부터 얼굴 지적질로 아버리야. 와 참말. 예. 아따면 안 대본다 갑자기 얘가 얼굴 얘기해 본게 내가 멋있다. 전라도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었는데 이곳에 와갖고 내가 조금 밀렸어야. 너 안 돼 여기선. 그 페이스는 안 돼. 좀 이따 보자. 아, 그래. 너 보고 하는 얘기야. 17살이냐고. 17살 맞냐고. 끝내준다고. 저 우리 아버지가 한약을 주던지 한약이 조금 예. 너 과하게 뭐가 꿀이야. 야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두 친구 전학생들 성인님. 아니 뭐 이렇게 오늘 왔으면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같이 떠들고 말이야. 선생님 오자마자요. 누구 이거 통이 누구요? 그러시던. 통이 누구요? 나 왜 그래서 말을 하지? 그래서. 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가리가 누구야? 대가리가 누구야? 아 대가리였구나. 대가리가 아니 너무... 야가 오해를 한 게 올라야 전라도 말이요. 선생님 전라도 말이 좀 이렇게 센 것 같아도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네. 그냥 뭐 대가리가 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근데... 우리 대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태무야 정신 차려. 네. 오늘 두 전학생들이 각 지방에서 오늘 왔어. 아, 오늘 네네네. 자 인사를 하기 전에 자 네. 일단 반장이니까 인사 오늘 네. 2교시 준비해야지. 됐습니다. 자 차려. 우리 송강호 선생님께 경례. 얄개 얄개.
교실 입구에서 현진이 처음 봤는데 얘. 어. 삼촌인 줄 알았습니다. 초장부터 제가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다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한약을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대. 자, 그럼 우리 새로 전학 온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눠야 돼. 그래. 자, 그러면 먼저 태모가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줘야지. 자, 본인 소개를 해줘야 친구들이 알지. 아, 네. 나는 골칫덩어리야. 또 태모라고 해. 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인철이 한번 본인 해야지. 전학생들은 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나는 불만이 많은 불만 덩어리 정인철이라고 해. 반가워. 아, 반가워. 아,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 아가 좀 이따 불만 내가 없게 해줄게. 아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새로 전학 온 친구인데 우리 최성이. 자, 최성이 나와보고. 반갑습니다. 잠깐만, 너는 왜 모자를 남들은 다 쓰는데 너는 왜 옆에다 끼고 있냐? 아, 쌤, 내 오늘 계약 첫날이라 가지고요. 포마드 기름 1시간 반 동안 발랐다 아닙니까? 야. 얘들아 잘 나오자. 멋있다. 그래서 오늘 모자 안 쓰는 거야? 멋지다. 나 오늘 봐주도록 할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어서야지. 네. 그러면 여기 오면 다 여기는 덩어리들이 하나 붙어 있어.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친구들에게 나는 무슨 덩어리 하고 싶어? 저는 양파 덩어리입니다. 양파야? 뭐야 그게? 이 바로 까도 까도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양파 덩어리. 양파 덩어리. 잘 부탁한디. 아, 좋아. 앉아. 멋있다. 앉아. 자, 양파 덩어리. 자, 그다음에 우리 전학 온 친구 제일 등치도 크고 대구박 그다음에 대구박 친구. 대구박도 크고. 아, 우리 현진 친구는 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아, 오늘 제가 컨셉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원래 내가 사투리 잘 안 쓴디 여기만 오면 사투리가 나온다니까. 그래. 아, 좋다. 아, 저는 저 전라도에서 온 현진이고요. 예, 여기 온 그 뭔 덩어리를 붙인답니다. 덩어리 붙여. 예, 그래서 뭘 붙일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좀 왜 터프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익살이만 해서 익살 덩어리. 익살 덩어리. 익살 덩어리. 야, 덩어리. 야, 네. 자. 오늘 익살 를 완전히 보여주고 갈 것이죠. 아, 그런데 우리 저기 현지 친구는 네. 현진이는 어떻게 왜 이 속에 이 빨간 이거를 왜 이렇게 네. 풀어놓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제가 전화 오기 전에 요 얄개 고등학교 요 자료를 봤는데 다들 그냥 꺼먹고 희극고 이런 거만 입고 나오길래 저 좀 튀어보려고 이렇게 어울려. 아, 자. 내복 입은 채로 왔나 봐요. 군대 갔다가 복학한 거 아닙니까? 내복 아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친구들 한번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뭐냐면 네.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를 뽑기로 하겠어. 오늘 인기 많은 친구. 이야, 자, 아이고, 또 이거서 이쪽 걸어보라. 인철이부터 1번, 그 다음에 최성이 2번, 3번은 김현진 친구, 4번은 이태모 반장. 내가 볼 때는 기준이 뭐예요? 뭐 얼굴 아니야 본인들이 볼 때 네. 느낌을 이따가 이제 쭉 보면서 다 끝나기 전에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가 누구야 하고 번호를 정해주면 돼. 헷갈리면 안 돼. 아, 왼쪽부터가 1번, 인철 2번, 1번. 최성, 그 다음에 3번. 뭐 얼굴로 4번. 보는 거예요? 얼굴이 자신 있는데 아닌 것 같아. 얼굴은 자신 있다고요,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러면 네. 오늘 자 수업 시간 시작해야지. 오늘은 2부 수업 주제는 네. 끼와 재주. 끼와 재주. 끼와 재주. 아. 제목이 뭐라고? 끼와 재주. 오늘은 선생님이 주제가 참 독특해. 끼가 많으면 재주가 많을 건데. 네. 재주가 많은 게 끼가 많은 건지. 끼가 많은 게 재주가 많은 거지. 오늘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거로 했지. 아, 예, 예. 태무야. 네. 아까는 닭과 달걀 중에서 헷갈렸어. 네. 그러면 본인은 끼와 재주 중에 본인은 어떤 게 더 많아? 끼죠. 끼가 많아. 저는 끼입니다. 그럼 현진 학생은 오늘 끼와 재주 중에 본인은 어떤 게 많을까? 뭐 끼도 중요한데라. 일단 그 재주는 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 됩디다. 아, 그래요. 선생님한테 됩디다 그러면 너 들리는 거야. 아, 우리 동네선 끝난 거야. 우리 동네선 그래. 네가 좀 전라도 말을 잘 몰라서 그렇게 두 개 중에 야, 너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것 같아. 두 개 현진이는 그러면 끼와 재주 중에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나는 제주. 제주. 그럼 우리 성인은 끼와 재주니 어떤 걸 갖고 싶어? 타고난 끼? 타고난 끼. 그래서 너는 양파 덩어리구나. 벗길수록. 까면 새로운 까면 매력이 나오니까. 자, 우리 불만 덩어리는 끼와 재주니 뭘 갖고 싶어? 저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 둘 다 제가 가져야 되는데. 아, 너는 이걸 못 갖고 있으니까. 그래?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주가 많아야 그 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네. 한번 잘 생각해봐. 끼는 부모님이 물려주는 거고 재주는 노력에 달려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네. 현진이가 얘기한 게 맞아 사실. 네. 나도 왜냐하면 이 선생님도 네. 사실은 끼가 많진 않아.
네. 근데 난 노력을 해서 제주를 만든 것 같아. 네. 근데 태무는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끼가 많은 거야. 네가 연습해서 많은 거야. 물론 연습한 게 많죠. 나는 네가 물려받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왜냐? 이따가 엄마가 올 거니까 내가 보면 알아. 아,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엄마, 들어. 우리 엄마 보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오늘 네 사람이 한번 얘기할 텐데 예. 우리 저기 최성이 한번 나와봐. 네. 최성이가 오늘 네가 오늘 처음 여기 왔잖아. 어, 키가 몇이야? 어, 저 181입니다. 나랑 똑같네. 181. 어, 너랑 똑같아? 네. 무대 올라갔을 때랑? 아니, 아, 아까 앉아 있을 때 똑같더라고요. 앉아 있을 때나. 뭐 나보다 조금 크네. 어, 아니, 나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어, 최성희 친구는 181이래. 최성희는 나중에 20년 뒤에 네. 본인은 뭐가 되고 싶어? 어, 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도 쌤. 노래하는 어. 사람이 이 마음을 내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 어, 진짜 노래하는 사람 소리꾼이 되고 사람. 싶습니다. 아, 소리꾼이 되고 오, 싶다. 네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오늘 그 이렇게 봐서 도저히 내가 상상이 안 가걸랑. 네. 어 그러면 우리 최성희의 그 먼 날 20년 뒤에 너만의 끼와 재주 중에 본인은 끼가 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끼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오.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 최성희의 끼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양파를 한번 까보죠 선생님. 그래 그럼 첫 번째 한번 양파를 네. 한번 까보는 거야. 자 그럼 노래는 뭘로 한번 해볼까? 그럼 저 첫사랑이 오늘 생각나는데 오. 딜라일라라고. 이야, 이야. 영국의 탐존스 노래인데 아. 조용남 가수님이 또 불렀던 와. 딜라일라. 아 그러면 탐존스 노래로 멋있다. 어, 자, 어, 좋다 이거. 우리가 이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팝송을 우리는 잘 안 해. 그게 뭔 노래지 딜라일라? 어, 우리는 잘 안 해. 저도 사실은 팝송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 모르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느낌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지. 우리 그 시대에 다 한글로 적어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치? 예. 아, 오늘 그러면 우리 성희가 딜라일라를 원키로 자, 네. 한번 해보자고. 야 기대가 되는데 야. 자 여러분들 최성희의 딜라일라 한번 탐존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오, 야, 오, 멋있다. A soldier right on the right and I pass by her window. Oh. A soldier fling fling shadows of love on a blind. She was my woman. As she missing me, I want you now. Actually, 첫사랑을 다른 친한 친구한테 뺏기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늘 걔하고 오는 첫날 되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잘했다. 내 여자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Give me till I love just couldn't take anymore. 엄마 너 무엇을 준비했지? 뭐야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엄마 반갑습니다. 와 친구들 어깨로 가 앉아. 와 친구들 어땠어 오늘? 아 성이 야 오늘 최성이가 최성이가 오늘 어디서 전화가 왔냐? 포항에서 전화가 왔거든. 아. 와 근데 오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와 멋있습니다. 잘했어. 예. 기차로 8시간 걸렸습니다. 기차로 8시간씩 걸려서 어디서 기차로 8시간 걸려? 그렇군요. 호랑이 꼬리 동해 포항 아이가 이제 뒤에 나와야 할 현진이가 이제 현진이가 이제 어떻게 해주는지 나도 궁금한 거. 자 와, 그럼 오늘 포항에서 온 최성이었고 오늘 광주에서 온 광주의 저력을 보여줘야지. 현진이는 그럼 끼와 재주 중에 본인 어떤 걸 좋아한다 그랬지? 제주랑 아, 야 너 하나 보여줄 거야. 본인은 덩어리 중에서 무슨 덩어리? 익살 덩어리.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본인은 왜 그걸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해줘야 돼 친구들한테. 원래는 저도 이게 좀 숫기가 없고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요. 예,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그렇게만 산 게 답답해 깝깝이 같고 좀 나도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막 연습을 했어라. 그 흥국이 형님의 호랑나비 이런 거 연습을 했는데 뎁디다 이것이. 네, 대본께 워 좋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물어봐야지. 그럼 현진이는 나중에 20년 뒤에는 뭐가 되고 싶은 거야? 20년 뒤에는 아마 이 무대에서 아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을 것이야. 앞을 내다보지 못하네. 봐야 되는데 혹시 우린 다 앞을 내다보는데 그럼 혹시 가수나 강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 뭔가 노래를 막 하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한번 본인의 재주를 보여줘야 돼. 아 재주요? 재주가 한번 어떤 재주를 한번 보여줘. 노래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노래 하나 해야지. 네. 노래 그 요새 아까 그 올라온 뒤 고속도로 휴게소 들릴 때마다 요 노래가 나오는데 환자 그거 다 배워봤단 게라. 찐이야. 찐이야. 와, 대박. 영탁인가 보신가요? 바퀴 내려주세요. 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찐이야 이것을 네, 전라도식으로 불러납니다. 아, 전라도식으로? 전라도식으로.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야 멋지겠다 이거. 잠깐만. 선생님 아까 현진이가 전라도에서 노래랑 춤으로 짝 먹고 왔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 현진아 네 노래 부를 때 내 뒤에서 춤춰도 되나?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물어봐야 돼. 춤춰도 되냐고? 응. 그거 알아 마음대로 해보러. 때리지 마래. 마음대로 해보러. 마음대로 해보러. 도와줘 그렇게. 자, 제주가 많은 우리 멋진 친구 현진이의 노래 한번 찐이야 출발. 와우. 댄스 장난 아니냐?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짜가 나타났단 게 시방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하게 사랑할 거여 요즘같이 작아가 많은 시상에 안 믿을 것은 바로 그 짝꿍 모든 걸 싹 다 줘도 아깝들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그 짝 끌려불어 끌려불어 자꾸 끌려불어 쏠려불어 쏠려불어 자꾸 쏠려불어 심장을 훔쳐간 사람 다 같이 불어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짜가 나타남으로써 시방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하게 사랑할 거여 김현진 친구 hey! 요즘같이 작아가 많은 시상에 점점
믿을 것은 바로 그룹자뿐. 내 모든 걸 싹 다 줘도 아깝들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그 점. 끌려불어 끌려불어 자꾸 끌려불어 쏠려불어 쏠려불어 자꾸 쏠려불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짜가 나타났단 게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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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찐찐찐이여 완전 찐이여 진하게 사랑을 해부러 사랑해부러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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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부러 우와. 자 우리 자자 우리 야. 현진이 앉아야지. 엄마 오랜만에 못 부른. 현진이의 익살 덩어리와 양파 덩어리 최성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도 오늘 행복할 것 같아. 사실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딱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80명도 찍은 거 보면 오늘 이 얄개 시대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찾아줬고 이제 조금씩 또 알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화이팅 시작.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고 시작. 사랑해. 사랑해 보러. 사랑한데. 일단은 이제 네. 노래 들었고 우리 네. 저기 태무야. 네. 너는 오늘 그 1교시 해봤잖아. 네. 2교시에 오늘 너는 주제가 끼와 재주라고 했는데 본인은 뭐라고? 끼라고 했어. 끼었죠. 끼어서 일어서 봐. 네네. 끼를 한 글자를 몸으로 표현하면? 끼를 한 글자로요? 그럼 몸을 어떻게 표현하? 끼. 끼 어떤 거다. 어렵지? 솔직히 저런 발음 못 나오지? 뭐야? 뭐야? 하트폰 또 자신 있나 본데? 끼. 자신 있나 본데? 그게 끼였나? 그게 끼였어. 자 그럼 일어나봐. 일어나봐. 네. 오늘 오늘 왜냐하면 1, 2, 3 우리 지금 4명 다 해가지고 네네. 인기 투표를 해야 돼. 네. 아. 오늘 지금 이제 두 사람 노래 들었잖아. 네. 그래도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까지 얄개 시대를 이끌어왔는데. 아유, 그럼요. 본인이 밀리디가 있겠어. 저는요 이거 그냥 가사롭지 않게 지켜보고 가사로워. 가사로워. 또 이제 서울 사람들은 또 서울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럼 한번 어디 보자. 네. 박진영 친구의 노래 한번 허니를. 와우. 네. 우. 기대된다 이거. 우리 친구들 점수 잘 매겨야 돼.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나 숨을 쉴 수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마음없이 울고 말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Oh, oh, oh. 해 경이 그리 차기 왔나 하면 내게 오지. 우리 향이 에스쿠리 마시는 밤을 내게 하지. Oh honey, oh baby, 정말 나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회한이 없지. 그때의 그 섹시한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Yeah.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지. Oh, oh, oh. 해경이 그리차기 원마 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에스토리 마치는 밤을 내게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는 믿지 절대 위안이 없지. No everybody party. 있었구나. 내게로 걸어오는 그대 난 바라볼 수가 없었지.
눈빛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지. 힘드셔야 비로소나 나 새로운 사랑에 눌렀던 것이. Oh oh oh. 아기 그리자기 왔나 하는 내가 오지 우리 여기 다시 둘이 멋지 울담을 가지. Oh honey, oh baby 어째 말은 나기도 하지. 내가 오지 다른 빛이 절제 위안이 없이. 아기 그리자기 왔나 하는 내가 오지 우리 여기 다시 둘이 멋지 울담을 가지. Oh honey, oh baby 어째 말은 나기도 하지. 내가 오지 나는 미치 절대 위안이 없지. Yeah. 와. 야. 잘하네. 우엄이 참말로. 야, 이거이 서울이요. 태모야. 멋있다. 태모. 오늘 정말 아, 태모가 네. 끼는 이런 거라는 걸 정말 크, 끼와 재주 중에 내가 볼 때 너는 확실히 끼가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오, 자 우리가 인철이를 가기 전에 네. 일단은 네 엄마가 왔다고 지금 아, 그래요? 수의실에서 연락이 왔어. 네? 야. 수의실에서 연락이 아, 와가지고. 우리 엄마 지금. 밭에 계시는데? 직원 소리 해도 안 돼. 아까 지금 정말 우음에 먼지 잡혀. 아이고,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어왜 우리 새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셔. 어머니 왔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태부가 반장이라고 나 불렀지라. 아이고, 예예 그러면. 나가 아들아는 겁나게 잘 나버려 갖고 우리 아들이 반장이어버려 우음에 반장 보이죠? 우음에 멋진 거. 우리 저기 태모 어머니한테 인사 제대로 해. 인사 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음에 세상에. 친구들입니다 엄마. 우음에 친구들이냐? 어머니 외국 분이신가 보다. 인사하는 거 아니야. 여기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이 서고 여기 어머니 앉으세요. 외국 분이 앉으셔서 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게 큰절? 야 큰절. 그래 나는 앉아야지. 아니 엄마가 저희 고추밭에서 바로 오셔갖고 아 그래. 고추밭 인사 고추밭. 한번 너도 빨리 인사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한테 아이, 인사 아유. 인사 아이, 한번 인사 아니 뭔 인사를 갑자기 이러고 온다냐 언니 저 건강하시오 어머니한테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메 아이고 인사 이거를 급하게 줬다야 오메 돈 없어야 돈 없어 자,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예 건강하십시오 돈 없다게 아이 최성아 너는 두 번 하면 그거 제사야 제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너는 나보고 죽어보라고 그러냐 아이고 세상 엄마 아이고 선생님이 아니, 있잖아요 네. 아이고 나 잡아라 우리 아들 잡아라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오늘 겁나게 여보 사랑합니다 써줘 사랑합니다 어, 사랑한다고 아, 엄마 이거 나한테 온 거예요? 니한테 온 거예요 어메 세상에 어쩐다고 내가 악들은 이러고 잘났는가 어메 세상에 어떤 년이 우리 아들 보고 신내난다고 그런다냐 여봐 사랑해요 네 앞을 보고 앞을 보고 가가호 한가요 어메 이건 아니다 네, 네. 아니 어머니 어찌됐든 오늘 태모가 반장인데 반장이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 잘 오셨고요. 네. 아, 나가 고치농사 하니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겄어. 나가 오지갑 이걸 달고 어머니, 왔거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니, 고치 딸 때 안 거 갖고 따야 쓴게. 고추밭에서 예. 그러면 예. 이렇게 고추 따다 보면 예. 머리도 빨개지는군요. 아, 그래서 아, 이거 갖고 대급박이 따서. 아, 대급박이. 대급박이 이거 해버렸어, 이거. 그래요? 선생님 진짜 미남이요. 내 스타일이네. 어따 근데 너는 무엇이 이렇게 크냐 얘기가. 아이, 선생님 근데요. 태모 언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어째? 아니 태모 언니 볼 때 우리 엄니가 생각나요. 그래? 아니, 왜? 아니 누구 엄마가? 나가. 혹시 이런... 언니 저 전라도 고향이 어디요? 나? 예. 어디야? 어디요? 광주제. 광주 어디요? 광주 지산도. 지산도. 어이, 지산도. 아니 저 제가 다섯 살 때 저 지산 유원지에서 우리 엄마가 나 손에다 500원짜리 하나 쥐어주고 금방 갔다 온다 갖고 안 왔거든요. 근데 또 본게 지금 본게 완전히 딱 우리 엄마 같은 보이. 가면서 봐. 어머, 거기서 봐. 나의 비밀이 엄마. 여기서 시방 발칵쳐 버리는 것이요. 거기서 봐. 그렇게 네가 거시기 밑에 점은 있냐? 언니 저 현진이 아니에요 현진이. 현진이는 너 거시기 밑에, 거시기 점이 밑에 있냐고, 점 있냐고. 보여줄 순 없는데 있어라. 있어 있어 불어. 워메 워메 그거 알고밖에 우리 언니고 마 우리 언니요. 워메.
그런데 아니 서울로 도망가 버렸다더만 우엄에 우엄에 쪽팔린 거 미쳤네. 야 엄마 아야 엄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가 그것이 아니고 너는 조금 기다려봐라. 아이 아가 너 거시기 때 점이 별 모양으로 있는데 그것이 맞냐?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말고 우엄에 그걸 봐야 아 있은 게 안다. 내 있은 게 있다 그러지 없는 것이 있다 그러겠어 지금. 오, 그래 아 그것이 아니고 아 지산동으로 맞고 본게 우리 엄마 딱 스타일이 말투가 오해. 완전 우리 엄마고 막 여기 보셔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 본게 그 서울 엄마가 강주마 엄마 같다 그러는데 숨 좀 쉬어 그러니까 편지 엄니 맞네 그러고 쓰셨구만 우리 엄마가 가거사가 나와버렸네 가거사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어쩌구나 엄니 맞지라 그럼 야는 누구여 우엄의 차발로 엄마 그럼 얘하고 나하고는 뭐야? 누구? 시다른 형제 아니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러고 대박 엄마 대박 환장하겠다 참말로 헐 다른 데는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다른 형제인데 어쩌다가 시다른 형제가 되어버렸냐 시다른 형제가 어디 어메 참말로 환장 어메 선생님 어쩌까요 나 지금 사실 난감해요 나도 난감해요 어쩌다 얘 때문에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니, 아들을 만난 게 일단 남은 얘기는 저 끝나고 해 우리 엄마 정신 없는 거 본 게 얼른 노래 내가 쪽팔려 뒤져버렸다. 야, 근데 야, 좌우로다가 하나씩 놔둔 게 겁나게 좋겠다. 아야. 씨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딱 보니까 왜? 씨가 달라도 인간이 달라야지 이 야는 엄마 우리 아버지 작던데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는 쟤가 작어 그러고 야들 아버지는 쟤가 크다 아이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실수하지 않는 아니니 네, 네. 키가 큰 것은 거시기도 커 아이고 내가 뭔 소리를 한다냐 시방 여가 고등학교제 어머니. 아이고 참말로 내가 어쩌구나 어머니 그러니까 방송에 노란 딱지 붙고 그러니 내 방송은 숙제 노란 딱지 어머님 아따 나놓고 띵겨놓고 왔더만 잘 컸다 야 아버지 미기고 헌놈보다 야, 네가 누구 엄마 아니 원래 우리 엄마요 미기고 헌놈보다 이놈이 더 잘 컸네 여기 친구가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네. 그대가 전할 말이 있어 뭐야? 애기들은 이거 나갖고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던져놓으면 커불구만 미기인께 이러고 쬐까나 니 던져놓은께 이렇게 커불구만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현진이하고 태모하고 둘 다 노래를 했어요 노래? 노래를 했는데 아까 요것들이 나를 닮았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 그 지금 태모 엄마로 왔지만 여기서 오늘 현진이 아들까지 만났으니까 오늘 세상에 내 새끼가 이러고 커버렸네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 엄마 정말로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노래를 하면 누가 더 어머니의 그 피를 더 물려받은 자보 보고 싶어. 거기서 봐이. 거기서 봐이. 그럼 요걸 내가 던져놓고 거기서 보시오.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선생님이지라. 네네. 뭔데요? 나도 요거 좀 해볼래요. 아이 아들아. 태모야. 네 엄마. 음악. 아이고 엄마 갑니다 완전 우리 엄마 스타일이고 말고 잠깐만 씨.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아들아 여기, 잠깐만 엄마. 너희들한테 가르쳐놓고 해왔으니까 나 아들 너희께 겁나게 엄마 좋다. 정신없어 그래? 거기서 봐 엄마 가르쳐줄게 이제 나가 내가 누구 그러면 너희는 다리를 벌려 남자란 자고로 자리를 벌려야 그러니까 써. 내가 아까도 벌리고 있었단 벌려. 다리를 딱 벌리고 섬세갖고 내가 누구 그러자뇨 네. 그럼 너희는 쭉쭉이 언니 뺀덕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엄마? 쭉쭉이 언니? 쭉쭉이 언니 뺀덕이 알겠지? 자, 연습 시작 쭉쭉이 언니 뺀덕이 내가 누구 야. 쭉쭉이 언니 뺀덕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쭉쭉이 언니 뺀덕이 아니 쭉쭉이 쭉쭉쭉쭉 아 쭉쭉이 쭉쭉쭉쭉 선생님 못하겠습니다 채성아 빨리 그거 서라 이런 것도 배우였어 어렸을 때 많이 해봐갖고 전혀 어색하지 마세요 쭉쭉쭉쭉쭉쭉 아들 음악 큐 간다 내가 누구 쭉쭉이 엄마 뺀덕이 내가 누구 쭉쭉이 엄마 뺀덕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쭉쭉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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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좋다. 내가 누구 쭉쭉이 엄마 뱅덕이. 내가 누구 쭉쭉이 엄마 뱅덕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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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학달지 구원 없는 일이니
내 전문요 왕검이 집을 치고 고개마다 그리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hey! 가슴이 터지죠 다시 한번 물어봐 내가 누구 쭉쭉이 없는 뱅덕이 내가 야, 와, 와, 엄마. 선생님 불렀으니 불렀으니. 선생님. 네, 네, 네. 우리 아들 두 것들. 잘 부탁해. 아유, 아유, 어머니. 엄마. 밭에서 고추 따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유. 노래까지. 내가 보니까 오늘 두 아들이 선생님 정말. 선생님 내 스타일이다. 오늘, 얘들아. 네. 걱정 마. 네. 여기서는 씨 안 받을 거야. 간다.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들어가시죠. 좀 이따 봅시다. 남았잖아. 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세 명은 이렇게 흔들어가니까 인철이가 정말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죽을 맛입니다, 선생님. 피곤하고 불만이에요, 불만. 나와봐, 빨리 나와봐. 불만 덩어리 나와야지. 피곤하고 쉬어, 아가. 제 얼굴이 노래졌어요, 선생님. 아, 아, 오늘 저기 친구들에게 그래도 하나는 해야지. 아, 본인 아까 끼와 네. 아, 제주 중에 불만 덩어리였어. 사실 둘 다 좋은데 네. 오늘 둘 다 좋은 걸 보여줘야지, 친구들한테.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여기 지금 기가 눌렸지? 기가 눌리다 못해 그냥 찌그러졌습니다. 아, 찌그러졌어. 그래도 네. 안 돼. 우리 인철이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네. 아하마. 오, 좋아. 아따, 솔찬하네. 오, 아따. 사로잡는 그대 삼바 춤추고 그대 환경 불빛 음악에 젖혀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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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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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런 나의 그대 기반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한다고 좋아 좋아 한다고 젖은 머릿결 젖은 눈동자 내 마음 사로잡는 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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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오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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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 희망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다시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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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오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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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왔다매 원배 겁나게 발이 빨라버려 원배 안 보여버려 안 보여버려 원배 참말로 아따 아따 솔찬원에 참말로 오늘 인철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 어 인철이가요 어 인철이가요 어 괜히 있네요 아 그러니까 어 또 걔는 왜 아니야 쟤는 끼와 재주를 긴 있어요 끼와 재주를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 같아 채성아 잠깐 나와봐 네, 채성이가 네. 아, 그래도 꿈이 뮤지컬 배우 가수잖아. 맞습니다, 쌤. 제가 노래하고 연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점을 한번 불러주는 거.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기 바래요. 아, 궁금하네요. 자, 궁금하지? 뭐야? 자, 1점만. 어. 우산 들고 마주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죽을까 감싸며 물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잘했어 자 우리 이쪽으로 자 채성이 요리 한번 자 오늘 채성이가 이 노래 부른 이유가 있지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호중이가 할머니 손에 컸고 우리 작사가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도 다 할머니 손에 컸대 근데 본인도 저도 7살에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제 귓속말로 조그만한 자물쇠를 걸어놓고 엄마 백반만 자고 올게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직 노래입니다. 어머니 얼굴은 못 봤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아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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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4까지 지금 이렇게 할머니 손에 크면서 그래서 네. 친구들아 오늘은 우리 성희가 오늘 꼭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린 거야 박수 잘했다고 박수 고맙대 잘했다 성아 목소리가 솔찬했어 성희 진짜 멋있다 아 그래 오늘 그래서 먼 훗날 우리 20년 뒤에는 최성희는 뮤지컬
배우,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대. 그래서 와. 본인의 재주로 오늘 양파 덩어리. 그래서 오늘 양파 덩어리를 한번 뮤지컬 배우 가수답게 노래를 불러준 거야. 이제 무슨 분에? 자, 3번 오늘 보니까. 제일 많다고 했는데, 3번. 자, 오늘 자 인기 투표 3번. 김현진 친구가 3번 대급박이. 대급박 친구. 자, 우리 야, 대급박. 자, 우리 아까 그 우리 그 저 뭐야 우리 네네. 저 현진 엄마하고 우리 태모 엄마가 아까 어떻게 했더라? 쭉쭉이 엄마 뺑더기 쭉쭉이 엄마 뺑더기 우리 그 아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참.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현진이 축하한다고 다 이렇게 아, 했는데 네. 자 아유, 우리 일어서 현진아. 우리 일어서야지 일어서고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I love you 고맙단 깨라 I love you 진짜 고맙다 좋아 부러 계속 고맙고 자 다 같이 친구들하고 오늘 앞에 친구들 안녕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자 그러면 한 명씩 나가서 인사 한번 해주고 자 본인 나가서 얘들아 오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누구? 앞으로 우리 얄개 시대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해 여기 골치 덩어리 자 우리 이태모 그다음 본인 안녕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 여기 재수 덩어리야 다음에 또 봐 여기 재수 덩어리 자 우리는 박석희 친구 여기는 푼수 덩어리야 다음 주에 또 만나 고마워 여기 한충이 친구 자 그 다음에 여기 섹시 덩어리 돌면서 나가 여기 난 섹시 덩어리야 다음 주에 만나 자 우리 그 다음 불만 덩어리 자. 안녕 나 불만 덩어리야 안녕 다음 주에 봐 다음 주에 봐 자 그 다음 우리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 안녕 양파 덩어리인데 오늘 어리버리하게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도 고맙대 안녕 다음에 또 보자고 최고, 안녕 최고. 그 다음에 우리 1등한 오늘 친구 오늘 배고파. 1등은 익살 덩어리여 나 다음에 또 올게 대급파 마지막으로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준비 헤이 자 여러분들 헤이. 건강하시고 다 함께 청춘동원가로 자 여러분들 코로나 꼭 이기세요 한번 왔다 가는 우리 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다 나의 청춘아 묻지 마라 hey! 인생이란 hey! 정답이 없단다 김현진 알려거든 hey! 묻지 말고 hey! 세월에 맡겨라 이철이 길이 힘들다고 울지 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다같이 청춘아 소주 한잔 털어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라 나의 청춘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얄개 시대 더 멋진 여걸들이 찾아옵니다 4명 여걸 함께 찾아주세요 묻지 마라 hey! 인생이란 hey! 정답이 없단다 알려거든 hey! 묻지 말고 hey! 세월에 맡겨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소주 한잔 덜어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라 나의 청춘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라 나의 청춘아 돌아보라 나의 청춘아 여러분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